자, 갑시다. 자, 다시 갑시다. 틱톡 코딩 빌런. 이게 뭐노? 공고인가? 와, 진짜 도라이네. 미친놈 아니야. 아니, 교실에서야 저렇게 할수 있다고 쳐. 근데 차, 도로에서 저렇게 차 다니는 곳에서 저렇게 하는 진짜 거는. 쟤는 부끄럼을 모르고 태어났네. 3초만 좀 울릴 자신 있다. 댓글 개매워. 죽었으면 좋겠다네. 아이, 그래도 제1회 평양 쇳소리 페스티벌. 쇳소리 페스티벌? 1위 경연곡? 뭐야 이게? 살 빼면 이때 음색 가능한 거. 아, 이거 진짜 옛날인데. 2011년도잖아. 저기 죄송한데 이거 입장식 음소거 좀 해주시죠. 목소리도 좀 다르다. 저 죄송한데 이거 입장식 음소거 좀 해주시죠. 입장식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예. 방장님. 그래. 노래 하나 할게요. 네, 하세요. 아, 다른 분들 다 꺼주셔야죠, 마이크를. 누구세요? 지금 말하신 분이? 저는 야이 갸하색. 야이 갸하색! 저 야이. 아, 재미없어. 구렛나루 지리노. 논란에 있지. 류진 발언. 이게 왜? 둘이 오늘의 이슈 진행하노? 조이랑 크러쉬랑 둘이 사귀는데 그거를 동료 연예인이 얘기했다고 경솔하다는 거야? 아, 이거 크러쉬가 본인이 기분이 나빠했다고? 약간 저격 비슷하게 올렸나 보네. 스토리에다가 뭐라고 올렸어요? 개소리라고?
그럴 성격이 아닌데. 그니까 그치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명언 글귀 올린 게 단데 거기다 사람들이 짜맞추기 들어가고 한 거지. 탈덕 수용소 그런 애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버러지 같은 것들. 넘어갑시다. 사장님 아까 305호에 양말 한 짝 놔두고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버리세요. 뭐지 이게? 버튜버 눕방. 야 요즘 버튜버 진짜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와. 어? 안돼 왜 안돼. 아! 됐다. 안돼 안돼 안돼. 뭔 나중에 이건 나고 나고 애호하고 싶네요. 안돼 내 호랑 먹고 애호해야 함. 내 호랑 없이는 못함. 맘대로 애호 금지. 으아 엘레레 지금? 어허 왜? 그 바닥을 긁으면 안 되죠? 내가 안고 있는데? 아니 한 녀석이 저기서 바닥 긁는 소리가 났었어. 오늘 부산 서면 여자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 발견됐다.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고 청소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영아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면서부터는 그건 진짜 생명으로 간주하는 거지. 아니 낙태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중절 수술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나아가지고 버리는지 난 좀 이해할 수가 없네. 맞잖아 나 그 저 뭐야 중절 수술 그거 불법 아니잖아요. 진짜 저럴 거면 아이를 왜 낳았냐? 그니까 애가 뭐 저기 똥도 아니고 똥 싸듯이 시원하게 싸튀하는 거임. 참 씨발. 아니 지 배에서 나온 애를. 아니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원치 않는 아이였겠지. 아니 그럼 보육원 앞에다가 저기 하면 되지 왜 애를 갖다가. 아유 참 좀 이해가 안 간다. 에휴 너가 못생긴 이유. 눈썹 정리 안함. 눈 밑 잔털 정리 안함. 미용실 가서 어버버거림. 피부 관리 안함. 코털 관리 안함. 자세 문제 있음. 구분 등 어깨 목 골반 전방 경사. 옷 족같이 입음. 말투 문제 있음. 눈치 없음. 돼지 5월 멸치임. 10개니까 하나 깰 때마다 경험치 10% 받는다고 생각하고 관리합시다. 네가 뭔데 씨발아.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그거 적당히 해라. 현직 초딩 교사인데요. 웬만하면 애 폰 아이폰 사주세요. 갤럭시 쓰는 애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은근히 따돌림 시킵니다. 반에서 실질적인 실세급 애가 아이폰 쓰면 쓰는 애면 갤럭시 쓰는 애의 1년은 지옥과 다름이 없어요. 내내 열등감과 패배감에 시달리고 등교 거부하는 학생도 점점 나옵니다. 뭐야? 뭐야 이 아이폰 바이럴은? 애초에 좀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지금 맡고 있는 5학년 24명 전원 스마트폰 다 있고 한 반에 2명인가 빼놓고 전부 아이폰입니다. 그냥 아이폰으로 사주세요. 학교 차원에서도 아무리 그런 걸로 애들끼리 그러지 말라고 훈육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게 애들도 스마트폰 살 때 다 아이폰 사는 이유가 걔네들이 뭘 알겠어. 끼케야 뭐 카톡하고
어? 게임하고 그런 애들인데. 기우 갤럭시고. 애들이 뭐 인스타라겠어, 뭐 하겠어.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연예인들이 다 아이폰 쓰니까 그런 거지. 얘들 우상이 뭐야? 나 때도 초등학교 때 유승준 좋아하고 H.O.T 좋아하고 잭스키스 좋아하고 그랬잖아. 연예인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지. 맞아, 은근히 바이럴 많이 당해. 옛날에 유승준 아저씨 매직스테이션 그거 삼성 매직스테이션 컴퓨터 있잖아. 메이커 컴퓨터 사면 지금 호구라는 소리가 이제 다 알잖아. 뭔 말인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 인식이. 매직스테이션 컴퓨터 막 439만원짜리 막 이런 거 사고 그랬는데. 개창렬컴. 근데 바탕화면 유승준 아저씨고 거기다가 막 뮤직비디오 같은 파일도 바탕화면에 있고 그래가지고 재생시키는데 막 뮤직스테이션 막 매직스테이션 이거 광고 찍고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했는데. 호방원 아프리카 BJ 노래 월드컵 우승. 이거 버티버 분이 했는데 제가 우승했나요? 제가 우승했어요? 아무도 안 봤구나. 아니 내가 우승해야지 이거는. 예, 저때 저 실력은 다시 나오기 힘든 실력이라. 나랑 페북 친구라고? 진짜요? 여자들 단톡방 딜교. 엄마가 피임약 사옴. 피임약 먹으라고 줬음. 엥? 엄마가 피임약을 사준다고? 피임약을 널 먹게 한다고? 먹을 수도 있지 왜 그래 말이. 뭔 소리야, 엄마가 억지로 먹이는 거겠냐? 내가 먹으니까 이왕 사준 거지. 피임약 계산해준 엄마는 천번당 히읗. 피임 제대로 안 해서 애기 낙태해서 찢어 죽이는 것보단 낫지. 내 얘기야? 아 맞다, 너 낙태했지 쏘리. 에이 주작이야. 친구들끼리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 아니 저기 여자야. 응. 너 친구 있냐? 어, 한사장. 친구 단톡방도 있어? 친구들끼리 하는? 아 단톡방이 좀 약간 그... 이거 말이 되냐? 잠시만, 나 방송 안 봤어. 야 여자야. 어. 이거 주작이냐? 이거 아니면 진짜냐? 다 설명해 줘 봐봐. 엄마가 저기 그 피임약을 사왔대. 그리고 딸을 계속 먹이는데 단톡방에서 그 얘기 해줬더니 세상에 피임약 계산해준 여자는 엄마는 처음 본다. 그래도 낙태해서 애기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아 맞다, 너 낙태했지. 미안, 쏘리. 이렇게 딜교했어. 뭐야? 있을 법한 일이야? 나름 당한 것들. 아 그래? 응. 오케이. 와 선 개 높네. 알았다. 트위치 화질 제한, 한국 철수, 망 사용료 이슈, 속 시원히 정리. 대충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다 해야 돼. 어,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 서명 꼭 해주세요. 저거 없으면 우리 진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야? 제주도로 온 의문의 우편물을 확인을 했는데
당신의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짧은 유명인의 인용구를 포함해서 은박지로 밀봉된 물건이 왔는데 수상한 낌새를 느낀 집주인이 탄저균 또는 마약이 의심된다. 그래서 소방과 해병대의 분석 결과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그 제일 높은 수에 있다는 그 LSD라고 그러네. 저게 종이를 갖다가 조그만 종이를 혀에다가 패치처럼 딱 붙여놓고 있으면 진짜 저거 환각 엄청 그 LSD LSD 간접 체험 짤이야. 미국에 연고도 없고 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혀. 어떻게 제주도의 가정집에 배달됐는지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대박. 뭐야 이거. 이거 우편물 대박이다. 그러니까 LSD 같은 경우는 마약 탐지견이나 이런 애들이 저기 할 수 있나? 그리고 우편물 이런 조그만 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는 게 가능할까? 야 이거 받은 사람도 진짜 무서웠겠다. 요즘 리얼돌이라고? 아유 안돼요. 옷 거지같이 입혀놓고 패션계 속여먹기. 패션세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곳이다. 우리는 모델도 아닌 일반인을 아무거나 이상하게 입혀놓고 과연 패션계에서 먹힐지 궁금해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함. 재밌겠다 이거. 친구 거지같이 입혀놓고 런던 패션위크에 참석시키기. 자신감 있고 카메라에 거부감 없고 패션 센스 꽝인 백지 같은 사람. 눈에 보이는 제일 이상한 것들만 고름. 벌써 사람들이 슬금슬금 쳐다보. 비율이 좋아서 나름 어울리는 게 또 함정. 가명도 정했다고. 막스무스 부케로스. 지금 입으신 거 누가 디자이너인가요? 윌튼 헨리 스미스. 사업가. 서점 이름이야 그냥. 주변 포토그래퍼들한테 루키 신입 모델인 척 정보도 흘렸대.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 포스팅. 패션위크 이틀차. 이게 목에 두른 이게 물건 포장할 때 넣는 완충제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난리임. 도로도 막고 서서 사진 찍어서 도로 경찰한테 제지까지 당했다고. 메인거리 입성 난리나. 디자이너 지인 도움으로 프라이빗쇼 입성 성공. 들어가서도 이어지는 막시무스의 인기. 셀럽들이랑 뭐 친목하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출연. 첫 줄에 패션쇼까지 안무지게 감상하고. 이게 현대예술이지. 개쩌네. 패션은 비율과 자신감이었네. 예술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참 웃기다니까. 어이가 없다 진짜. 아프리카 버튜버 근황. 그럼 이제 여자들은 목소리만 좋아도 떼돈 버는 거임?
매력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목소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듯 끼 부릴 줄 알아야 되고 채팅창이랑 소통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관심을 즐길 줄 알아야지. 중고차 사이트에서 차량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 뭘 사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즘 헌팅포차 근황. 정액은 주되 정은 주지 않는다. 존나 천박하네. 헌팅포차가 재밌어요? 거기 막 입 빼먹고 막 그런 곳 아니에요? 아 하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안됐다. 미안합니다. 야 여자야. 응. 너 헌팅포차 가봤니? 헌팅포차가 그런 건가? 막 그 건대 왕대박 이런 거? 어. 나 20살 때 헌팅 됐니? 나 블루캐착 가봤어. 블루캐착. 그러니까 헌팅 돼봤니? 어. 오. 뭔 줄 알아? 그때는 그냥 헌팅포차는 아무나 걸려가 이런 마인드야. 조용해. 어떤 백만장자가 완전 관종짓을 했어요. 땅 파갖고 벤틀리 자동차를 묻는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 비싼 벤틀리를 땅에다 묻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기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첫 삽을 뜨다가 말고 기자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벤틀리를 묻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는 왜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가. 여러분들이 장기를 그냥 묻지 말아라. 기증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벤틀리 묻는 그 저 어그로를 끌어가고 장기 기증 동료를 위한 퍼포먼스였다고. 한 달 동안 브라질의 장기 기증은 31.5%로 증가했다. 캠페인은 가끔 도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도무지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 괜찮네. 아니 근데 죽기 전에 뭐 내 장기 남한테 기증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찝찝한가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고 나면 자의식이 없잖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네 건 안 해줘. 네 건 지방 껴서 안 받아. 라고 하신 분들은 당모이통에다가 쳐 갈아버릴게요. 씨발놈들아. 네. 다음.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에 나오는 걸그룹 멤버 리스트. 야 이거 진짜 카카오TV에서 한다더니 진짜로 했나보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아이돌 멤버들이 이제 그 버추얼 유튜버 장비
모션 캡처 장비를 사가지고 여기 이제 출연을 한다 이 말이죠? 소녀 리버스 메타버스 여자 아이돌 만들기잖아요. 본캐가 잘난 애들이 왜 굳이 부캐로 하냐. 못난 애들이 하는 거 진짜 가수가 밥그릇을 뺏어버린다고. 아니 버추얼 유튜버가 못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이쁠 수도 있잖아. 이뻤으면 새끼야 역캠을 했겠지. 그런 건가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수능 영어 풀면은 존나 빡친다던데. 락셀 23살 닭갈비집 미혼모 여자 알바생. 닭갈비집에 눈에 띄는 앳된 소녀. 그녀 이름은 박소인. 알바트로스라는 건 이제 뭐 알바생들의 뭐 애환을 담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가 봐요. 참 별거 다 만든다. 아, 나는 엄마입니다. 19대 이렇게 철없을 때 애를 낳았군요. 어엿한 5살 딸아이의 엄마. 미혼모를 좋게 보질 않는다. 똑같은 엄마로 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봐주고. 저도 엄마예요. 엄마가 오늘 늦게 와서 미안해. 아이고 딸도 이쁘네. 엄마 사랑해. 아이고야. 부모가 되면 이런 심정인가 보다. 다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다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너무 이쁘다 이분은 진짜. 그지? 아까 그 부산에 있는 저 지하철역 거기 그 신생아 그 유기한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적이네. 그죠? 나라에서 뭐 저 한부모 가정 이런 걸로 뭐 해가지고 좀 미혼모 뭐 지원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금도 좀 이렇게 쓰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런 아마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쵸? 아마 양육비로 달마다 몇십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참. 이런 소외계층 미혼모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아이고 애기 이쁘네. 엄마 아빠가 엄청 반대했었는데 그래서 시설에서 지냈었다고 아기랑.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딸.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내해야 했던 따가웠던 시선들, 견디기 버거웠던 날카로운 말들, 사회적인 시선.
그런 아픔 속에서 기뻤던 순간이 엄마가 그 딸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힘이 난대. 내 삶의 이유 한나. 대단하네 진짜. 왜 채팅창이 왜 들어? 아니 근데 자업자득이 팩트고 현실임. 누구 하라고 협박함? 아, 애 낳으라고 협박했냐고. 그게 아니라 일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다 내 예정대로 내 그거대로 흘러가질 않아. 이 자식아 말을 왜 그렇게 하냐네.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재단하면 되니 너? 내 쌍이라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인마. 어? 넌 항상 옳은 선택만 해왔냐? 개자식이네 저거. 넘어갑시다. 오늘자 여의도에서 2차냐고. 전마 뭐하노? 뭐 사진 뭐 사진 찍나? 뭐 유튜브 이상한 거 많이 찍는다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17만 명 투표. 마라탕 인기 체감짤. 어, 피자랑 비빈다고? 그러네. 맛있어요. 저도 마라탕 한번 빠지고 나니까는 지금 1년째 마라탕에다가 태운 돈만 한 8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예, 존나게 시켜 먹었습니다. 100번 이상을요. 예, 많이 드시죠. 좋은 마라탕집 알아놓으면 좋아요. 마라탕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은 중국식보다 예, 마유 소스 빼고 알싸한 맛 아예 뺀 백탕 베이스에다가 이제 맵게 해가지고 알싸한 맛 빼고 어 각종 완자 그리고 연근을 한 3,000원어치를 추가해서 먹어요. 예, 잘 익힌 연근은 감자 이상의 어떤 맛이 있더라고요. 백탕 베이스에 맵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마라탕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백탕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아, 이거 박성 아저씨 진짜. 어머니랑은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대요. 예. 그러니까 아빠랑 형이랑은 아예 의절할 생각이고 엄마랑은 그래도 좀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평소랑 똑같이 녹화에 임하겠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녹화에 빠진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 녹화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동치미 녹화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작진도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니, 난 궁금한 게 박수홍 아저씨랑 예전에 그 저 누구죠? 박경림 씨랑 이렇게 친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나? 옛날에 셋이 친했어. 김장훈, 박경림, 박수홍. 지금 뭐 크게 교류가 없는 것 같아. 이수영도 있고. 맞아. 쿠팡 생수 배송 기사 월급. 생수 이거 나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수 배송하는 기사분들은 진짜 몸 쓰는 걸 엄청 잘하시고 진짜 이분들은 예, 온몸이 근육질이야. 근데 허리가 많이 다치죠. 예. 뭐 쉽게 뭐 운동하네. 운동이랑 비교할 그건 아니야. 이 노동은 확실히 이게 달라요. 예. 770만원 가량 법니다. 770만원 달에. 예. 휴무 주 2회. 아침 6시 한 번만 상차하고 오후 3시 배송 끝나면 현지 퇴근. 1톤에서 1.4톤 자차가 필요하대. 대신에 월 평균 급여가 600에서 900이래. 아무나 못해. 말이 쉽지. 그니까 생수 배송 존나 힘들어. 진짜로 아이시스 그거 막 500ml짜리 그거 한 박스 있잖아. 별거 아닐 것 같잖아. 막상 들어보잖아. 존나 짜증나. 거기다가 무슨 뭐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체도 아니고 액체기 때문에 이게 존나게 흔들린다고. 나 그거 막 두 박스인가 세 박스 옮기면서 땀 삐질삐질 흐르는데 이 사람들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엄청 느꼈다니까. 메가박스 3000포점? 대박이다. 뷰가 지리네. 이야, 옆에 이렇게 열려있다고? 진짜로? 야, 이거 이색 데이트 코스 되겠는데? 이거 커뮤에 이제 퍼지면 이제 삽시간에 매진된다. 이야, 한번 가본 적 있었다고. 가봤는데 한 번쯤 가볼 만한. 영화관 자체가 너무 작아서 원하는 영화 보기는 좀 힘들 듯. 이게 진짜 풍경임. 그래도 옆에 뚫려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색적이긴 하네. 한국인의 햄버거 브랜드 선호도? 말도 안 돼.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난 버거킹 버거는 줘도 안 먹는 정도인데. 진짜로 메뉴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와, 난 진짜 버거킹 개별로던데. 청라 버거킹이 존나 맛없는 건가? 말도 안 되지 않아? 내 기준 1등은 맥도날드. 빅맥은 진짜 근본 중에 상근본. 진짜. 그리고 그 다음이 난 롯데리아. 맘스터치. 불고기 버거 못 버려. 못 잃어. 불고기 버거. 폭신폭신한 그 질감. 2위가 롯데리아인 게 더 놀랍다. 뭔 소리야, 롯데리아 개맛있는데. 코트님 남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DKD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 버거 킹 같은 류이 패티랑 지읍 같은. 근데 나는 이 버거 술 먹고 화장실 맛집인. 나는 이게 진짜 버거 그 모두가 그냥 진짜 안 싸우고 인정하는 그거는 맥도날드에서 매장에서 갓 튀긴 감자 튀김 그냥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거는 호불호가 아예 없는 그냥 진짜 절대 영역인 것 같아 나는. 난 진짜로 맥도날드에서 바로 나온 그 짭짤한 그 감자 튀김은 야 알지 그거 뜨끈뜨끈한 거. 조용기 아저씨 근황? 조용기 아저씨는 물론 시체를 이제 그 저 유기하고 뺑소니에다가 이제 유기에다가 음주에다가 해가지고 완전 뭐 좀 트리플 크라운이긴 한데 이게 한참 뒤에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를 등지로 이제 해가지고 퍼졌단 말이야. 알죠? 옛날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밈이 돼갖고 그게 이제 킬로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바퀴 거기에서 구하라 고 구하라 양 그 개그 차가와서요 한데 눈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랑 해가지고 엄청난 밈이었어. 한 10년 전에 붐이었어. 붐 그냥 진짜 합성 필수 요소로 자리하면서 백미러의 조영기 아저씨 이렇게 눈 있는 거 그 뭔지 알죠? 가장 유명한 게 이거. 그리고 저 백밀러. 이렇게 돼가지고 저 2000년도 중후반 때 예능에서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 완전 묻혔었어. 신문기사로도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에 있던 그 부흥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커뮤니티에서 점차 과거 행적들이 이제 알려지는데 TV에 나와서 너무 유쾌한 그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날아가 버린 경우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이 케이스야. 그래서 막 믿고 줘라는 말도 나왔었고 아무튼 이 조영기 아저씨 근황이 미국에서 포착됐다 그래요. 욕먹고 한국 떠나. 조영기 오늘자 근황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누리꾼이 올렸는데 필라델피아 한인타운 푸드코트에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누구인가 사진 찍어서 물어보길래 알려줬다고. 유튜브 하드만 욕만 먹어서 한국 떠나서 필라델피아에 사는가 보다. 주변 사람들이 자주 본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이민을 갔군요. 좌우지 장지지지 그거 진짜 옛날 건데 네. 강남 비키니의 억만티남 근황. 아, 요거, 요때, 이렇게,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 히히. 임씨가 이제 고소 안 하겠다고, 이제 여성분이 고소 안 하겠다고 넘어갔다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알려진 내용. 근데 고소 안 한다는 말이 퍼지니 A씨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 엉덩이 만졌었다면서 임씨한테 DM을 보냈었다고. 내가 만졌다. 마지막 땡땡은 하는 식으로 성희롱성 도발을 했는데 빡쳐갖고 소속사에서 결국 억만티 사건을 경찰서로 보내버림.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선 넘어서 결국 빨간 줄 긋게 생김. 인생 최대 업적이다 이 병신 새끼야. 아유 씨발로 미친놈 아니야? 아유. 인생 하드모드 지 스스로 사네. 그러니까 제가 만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만졌었습니다 히히 이러면서 음흉하게 DM으로 마지막에 해본 땡땡은? 이런 식으로 DM 보내면은 소름 돋겠다. 여자 입장에서 개새끼야. 아유간에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다. 보정 속옷의 중요성. 야, 밋밋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굉장히 좀 볼륨감 있게 나오네. 난 이거는 왼쪽이 더 좋지 왜? 나는? 나만 그래? 세상에 충남의 대낮에 손도끼로 아내 상습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세상에 도로에서 대낮에 미친. 목격자가 진술한 게 너무 평온한 얼굴로 그냥 막 내리치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악에 바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기웃기웃. 와, 야 이건 좀 소름 돋는데? 와, 충남 서산이래. 충남 서산. 인천 아니야. 전화를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네. 이내 계산대에서 무언가를 가득 들고 나갑니다. 네. 남성, 매장에서 가져간 이 가짜 휴대전화로 편의점에 간 다음에 지갑을 놓고 왔다면서 이 모형을 맡기고 담배를 한 무더기 바꿔치기에 갔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바로 담배입니다. 어머. 가짜 휴대전화의 용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무려 1,500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와...
와. 진짜. 씨발. 상상도 못했다. 와. 와. 휴대전화 모형 훔쳐갖고 그걸 갖다가 또 2차 도둑질을 한 거야. 사기를 친 거지. 편의점에서 담배를 한 무더기를 가지고. 야, 미쳤다 진짜. 풀 트래킹 버티버. 뭐야? 뭐야 이게? 아, 야 누가 누가 사기 때리냐? 누가 누가 자꾸 때려? 아. 이런 채팅 상호작용은 제발 이펙트 좀 꺼봐.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이펙트 좀 꺼봐. 알겠어. 붕어 사망코님 에드걸룬 한 개 감사합니다. 나 원시인 된 것 같아. 님 에드걸룬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원시인 된 것 같다고? 아, 진짜 웃기네. 태태태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와, 이분 레전드다. 야, 이거 대박인데? 어떻게, 야, 이거 세팅하는데 개빡셌을 건데? 언리얼 엔진이야? 아, 그지? 어. 야, 투자 야무지게 했네, 이거. 아프리카에서 했던 방송이야? 미쳤다. 보여줘. 보여줘? 어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반도체 다 부숴버리기 전에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물었다. 아, 왜 안 되냐? 미안합니다. 단가 얼마인데 무례입니다. 사인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33살 유나 vs 19살 장원영.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엥? 유나 승이라고요? 그렇군요. 예. 10월 7일 맘스터치 행사 무료 세트업? 매장 반문 포장 한정 8,200원짜리 세트를 5,900원에 판다고? 꿀정보 여러분들, 꿀정보입니다. 오늘 맘스터치 꼭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어요. 행사 제외 매장입니다. 확인하세요. 하지마 그냥 씨발 그냥.
마지막 그냥 씨발년아. 아니 되는 대로 써놓지 뭐야 이거. 저건 오히려 욕처먹는 행사야. 지점 많다고 자랑하려고 썬데 어멍터치.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왜 갑자기 임신을 해? 아니 뭐야? 아우 기괴해 이게 좋냐? 뭐야 이게? 주영이 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자꾸 카리나가 올라 찾아봤는데. 카리나 스트에 온. 여자야. 왜? 놀러 와봐라. 아 싫어. 와봐봐. 아 이따위로 도리돌림을 한다고? 와봐봐. 나 지금 완전 홍현이 종똑이란 말이야. 빨리 와봐봐. 홍현이 종똑이란 말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칼이나야? 칼 있냐고. 아, 짜증나게 하네. 대박. 야 칼이냐? 좋아,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 왠지. 버추얼이 버추얼 하는 거 봤어? 그게 뭐냐고? 로 와서 대충 어떤 느낌이? 개쩌네. 기술력 지린다. 나는 키미노나님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공지. 어? 코나 맥그리고 그냥 얼마 뭐하노 이거? 뭐하노 이놈? 맥대아이 씨다 씨. 맥대아이네. 완전 맥대아이 아니냐? 뭐하노 임마? 일마 사탄 들렸어? 정승빈 양아치 트레이너 편이고. 아 격투기 다시 한다는데? 웰터급 도전한대. 웰터급. 오. 은퇴한 줄 알았어. 존
존나 처맞겠네. 서울대생이 삼행시를 하면 어떨까? 서울대생의 전여친 삼행시. 전날 술 먹고 연락이 없어 걱정되어 가본 자취방. 여친은 아무 말도 없이 뛰어왔다고 화를 냈고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연아재. 주연아재씨 지금 나이 많이 드셨지. 옛날에 근데 왕년에 몸매. 이야 주연아재씨 그거 아니야? 저 아이 자식 이거 마사마사 이 아이 자식 이 마이 새끼야 아이 마이 새끼야 씨발 야 새끼야 이거 맞지 이거. 유튜버 감빵 인도자가 뭐예요? 약간 딸비언터 그런 건가? 몰카 버전 딸비언터. 아 진짜? 이 아저씨 아니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을 왜 찍어? 아니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찍는 거야? 경찰 아저씨가 야 길거리에서 몰카 찍는 사람이 있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내기 하나 할래? 할래, 안 할래? 야, 사람 많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내 쇼핑백을 왜 갑자기 가려? 어? 야? 쇼핑백을 왜 갑자기 가려? 내가 잡으니까. 나랑 내기 하나 하자. 네 쇼핑백에 뭘까 있다. 나 100만 원 걸게. 나 얼마 걸래? 이야. 얼마 걸래, 얼마? 얼마 걸래? 안 걸 거야? 나 100만 원 걸다니까? 뒤에 쇼핑백에 구멍이 뚫려 있고 뭘? 난 알지. 내 봤거든. 야, 경찰 어디서 그러냐? 에,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 보안들도 있네. 나 도망 못 가겠다. 한번 안 돼. 아, 됐어. 뭐 이유 어딨어, 이씨야. 치마 또 찍고. 야, 그 지랄한 거 아니야. 이유 어딨어. 아, 시끄러워. 뭘 들어도 없어지긴 해. 들어도 여유가 없어. 이야. 아, 들어도 여유가 없어. 조용히 해. 어떻게 하는 거 있어? 손이 앞에 닥칠 거 없어. 아, 됐다고! 야, 내 앞에 지금 뭐하냐. 내가 본 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아니, 안 된다니까. 아, 지금 잡는 애들마다 이렇게 지금 다 봐달래. 한 번만이래. 뭐 한 번만이야, 한 번만이야. 근데 잠깐 받게. 받을 거 왜 이러니. 그냥 난 받은 게 없어. 자비가 없어. 잠깐만. 나 자비가 없어. 네가 내 돈을 준다고 그래도 난 안 받아. 이야. 아, 뭐 안 된다니까. 뭐 한 번만이야. 야, 다 그래. 잡는 애들마다 시끄러. 네 어차피 한 번만이라고 하고. 아, 내가 봐. 한 번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 뭔 얘기를 들어줘. 그 얘기는 해봐. 나 들어도 좋게. 친구하는 데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는 해봐. 어, 들어는 줄게. 제가 어. 네가 뭐? 할 말 없겠지.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아, 패션에 관심 있어? 네, 패션에 관심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뭔가 뭐라고? 그 워크 영상이라 해가지고 그 귀걸이를 막 튕기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엄청 떨고 있네. 엄청 왜 이렇게 떨어? 떨지 마. 떨지 말고 얘기해. 그래서 알아. 저스트 워크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네. 걸어다니면서 뭐 아, 나 그 본 거 알아. 근데 네가 한 거 다르잖아. 너 지금 그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라고 얘기하니까. 어, 근데 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어. 패션 쪽에 어디 갈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래가지고 너 지금 옷을 잘 입는 여자애들이 옷을 잘 입어가지고 제가 이제 핏이 좋은 사람들을 어. 찍고 있는데 어. 이제 오늘 옷을 핏이 좋고 스타일이 좋은 여자를 찍었다 이거야? 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바지 입은 사람들 찍고 온다. 아, 바지 입은 사람들 찍었다 이거야? 예. 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너 저기 술집 앞에서 치마 입고 있는 여자 뒤에서 치마 속에다가 내가 찍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것도 그런 거야? 바지 입는 사람들 찍고 어, 그래. 바지 입고 있는 사람들 찍은 거 알아. 그래. 스킨십도 찍고 짧은 치마 찍고 짧은 치마는 막 치마 속도 찍고 아야나 씨 당신이야? 공개 있는데 안 된다고! 자기가 없다니까. 야, 시끄러워. 가만 있어. 그냥 한 번만. 시끄러. 안 된다니까. 시끄러. 아까 도망 가면 도망가. 내려오세요. 잠시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패션에 뭐 관심 있고 뭐 핏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냥 치마 속도 보고 싶은데 성격 취향인 거지. 몰래 찍어서 네가 나중에 보는. 그거는 성격 취향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형님 한번 봐주면 안 돼. 야, 씨, 너무 추하다. 야, 이 채널 대박이다. 구독이나 해야겠다. 존나 흥미진진하네. 찐이네, 찐. 진짜 참아 없다. 정말 정신 없는 게 뭔지 모르겠어. 네가 오늘 찍고 다니는 게 문명이래. 지금 심지어 봐달라. 저런 애들이 있구나. 나한테 돈을 주겠대. 200만 원을 주겠대. 좀 봐달래. 안 봐줘. 맞은다. 그 200만 원 받았다가 내가 큰일 난 거지. 맞아. 돈도 안 받고 아저씨가 내가 늘 받을 일 이유가 없거든.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배워야 사람들 많이 없는 데서 명찰 부르는 거야. 너 내가 만약에 저한테 걸어가서 먹다 보면서 사거리에서 널 저기서 명찰 부르면 어떻게 될 거 같냐 너. 어떻게 될 거 같냐 진짜. 난 뭘 때려고 사람들이 동영상 사진 겁나 찍어가지고 네 얼굴 SNS에 박제시키지 않겠냐 인스타랑 거랑. 일부러 달래네. 사람 엄청 지금 잡아주는 거야 일부러 쫓아와가지고. 야. 안 된다고. 녹음 기 계속 돌리네. 한 번만 부탁드릴게. 한 번만. 와. 와. 경찰분들한테도 좋겠다 이거. 그지? 몰카 찍다 걸리면 찍기 뭐 벌금 얼마 냅니다 뭐 합니다 처벌합니다 이런 거 화장실에 막 붙어 있고 이런 거보다도 야. 꽁으로 실적 올려주시는 거잖아 이거. 야 경찰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나 보다 이분. 유튜버 깜빵인도자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세 달 전에 창피하지만 길거리에서 몰카 찍다가 유튜버 깜빵인도자에게 잡힌 후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찍었는데 만약 제가 성립된다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 깜빵인도자가 제가 하던 행동과 똑같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를 찍었다는 겁니다. 전 찍은 거에서 끝났지만 이 사람은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입학까지 하고 있고요. 기부금과 수익 창출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저보다 더 악질이면 악질이지 덜하지 않는데 왜 악질이야? 야 씨. 아. 골 때린다. 어? 골 때린다. 골 때려. 깜빵인도자 저분은 얼굴 이게 특정인을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이 없어요 이 영상에. 그죠? 모자이크를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어. 공익 제보 목적으로 하면 처벌한 방식 키우. 야. 드디어 애플페이 쓸 수 있다네요. 현대카드에서만 애플페이. 이제 애플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네요. 그죠? 삼성 어떡합니까 이거?
거기다가 애플에서 이제 C타입까지만 해준다면? 야, 이거 뭐. 그죠? 완벽한 승기를 잡는 거지. 아니, 삼성 안 망하겠죠. 근데 뼈 아프겠죠. 이제 삼성 부들부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삼성 뭐 좀 해봐. 요즘 03년생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드라마의 시원신. 이게 뭐노? 야, 뭔 한 20년 전에 찍었던 와오장룡도 이렇게 안 했다. 뭐냐 이게? 이딴 게 제작비 1조라고? 다음 했습니다. 이거 아이비리그 컷 맞음? 맞냐고 시발년들아? 이거 스핀, 이거 스핀 스왈로펌 맞냐? 씨발. 17만 죽었는데 고소해도 되지? 존나 웃기네. 월드컵 시뮬레이터로 돌렸는데 한국은 16강? 오? 포르투갈이랑 가나를 제끼고 16강에 들어간다고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랑 같이? 되겠냐?
이제 나도 존나 늙었는데 니네 늙으면 장점들이 뭐 있는 줄 아니? 첫 번째는 내가 무거운 걸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적어도 한 명쯤은 무거운 거 드는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거든. 무거운 짐가방 같은 거 들 때 말이야 힘든 것처럼 좀 내가 연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아우 힘들어 씨발 아우. 그러면은 아하 당근이죠 어르신.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또 다른 장점 말이야 어떤 자리라도 이 말만 하면 일찍 나갈 수 있어. 아유 애미야 나 좀 피곤하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면 효과가 배로 나온다고. 재미가 없네요 근데 할아버지. 예. 미국에 있다는 비빔밥 뷔페래?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무슨 비빔밥 뷔페식이나. 진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돌솥 비빔밥. 소스도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15,000원이랑 19,000원에 팔아먹는데. 비건들이 많아서. 어 그러네 완전 비건이네. 고기만 빼면은. 장원영 거식증 근황. 야 이거 합성이었어? 개새끼들 천하에 쳐죽일 새끼들. 어린애를 갖다가 지금. 와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여자 이거 100% 여초 사이트에서 했을 법한데. 야 이거 합성이었구나. 난 엄청 거식증 심하게 걸린 줄 알고 애가 안 됐다. 응?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 뭘 다를 게 없어. 이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있지. 이거는 거의 뭐 주술사구만. 이건 뭐 거의 주술사잖아 주술사. 각다기꾼 각다기급인데 완전히. 그니까 완전 대벌레를 만들어놨어. 야 저러면 안되지. BTS 근황. 방탄소년단 악플러 검찰 송치. 진이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서 고생하네. 분명히 말한다 악플 선처 없다.